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승인받은 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제주 MBC 연속 보도 이후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장 마흔 곳 가운데 사업 추진이 미흡한 곳은 특별점검 사업장으로 분류해 집중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사업 심의위원 15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동 현장 점검을 시행합니다. 또 40개 관광개발사업장의 투자 실적과 도민 고용 실적, 사업 추진 상황을 조사하고 결과를 제주도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